안녕하세요. 네, 개그맨 개미알기 이광채입니다. 네, 인사. 네, 안녕하세요. 네, 우차사 LTE 뉴스에서 여러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드렸던 개그맨 김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오빠를 모시고 함께하게 된 김민경입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는 말이죠, 라디오스타라든가 힐링캠프에 출연할 수 있는 실력은 되지만은 불러주지 않는 연예인분들, 그리고 그 외 다른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삶과 모든 것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리고 네. 그분들을 통해서 웃음을 뽑아서 청취자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프로다. 그죠?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그동안 나왔던 분들이 네. 또 개콘의 김대범 씨 나왔었고 네. 또 강남정 씨, 또 이상훈 선배님, 그리고 또 허동환 선배님 나왔고 또 김경진 씨까지 나왔고 앞으로도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 네. 보통 섭외를 다 우리 이광채 씨가 하시거든요. 네. 우리 프로만 나왔다 가고 나서는 사이가 멀어진다고 그 정도로 저희가 둘과의 관계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재미 위주로 네, 하고 있습니다. 한물을 다 빨아먹고 있어요. 네, 쪽쪽 빨아먹고 네. 있죠. 그리고 버리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홍일정. 네, 유일한 홍일정. 다 우리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사실 또 김민경 씨 얼굴이 궁금해서 오신 분이 많은데. 맞습니다.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저희 팟캐스트는 우리 자랑스러운 두 오빠들을 모시고 또 이제 게스트분들과 진행되는 그런 토크식인데요. 저는 사실 특별히 많이 하는 일은 없지만 네, 오빠들의 기운을 받아서 네,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재미는 안 주시지만 네. 미모로 미모를 주고 게스트들한테 그 동기 유발을 시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미인계죠. 미녀 네. 그렇죠. 네. 미인계로 또 전직도 스튜어디스 전직 항공사. 네. 아, 이 팟캐스트의 매력은 일단 우리가 하고 싶은 방송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뭐 특별한 뭐 PD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콘텐츠로 우리가 하고 싶은 방송을 할 수 있고 또 심지어 또 우리 이광채 씨가 평상시에 자주 하고 싶어 했던 욕 같은 것도 조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광채 씨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누구의 제약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꿀리는 대로 마구 할 수 있는 방송이라서 꿀리는 대로요? 그렇죠. 꿀리는 대로 꿀리는 대로 할 수 있는 방송이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저는 이 방송할 때 사실은 이제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활력소가 현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사실 또 우리 이광채 씨는 또 이 팟캐스트가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자비로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냥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으로 네. 보여요. 왜냐면 네. 수익이 아직 많이 안 나고 있는데 네. 우리 이광채 씨가 빨리 좀 수익이 많이 나서 살이 좀 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원래 방송하던 사람이었고 네. 방송 안 하시던 우리 민경 씨 입장은 또 어떤지 또 궁금해요. 네. 팟캐스트의 매력. 매력. 저는 이제 방송 쪽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또 TV에 나오는 분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 목소리를 또 이제 같이 방송하시는 분들 목소리를 이제 다른 분들이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또 순위가 올라가는 거 보면 또 기쁘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김민경 씨는 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험이 많이 없어서 조금만 올라가도 굉장히 좋아요. 아, 맞습니다. 네. 활동 계획이요. 일단은 팟캐스트에 몰빵할 겁니다. 뭐 다 뭐 방송, 뭐 공중파라든가 케이블에서 섭외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럴 때는 흔쾌히 쓰라고 해야죠. 네. 그럴 때 흔쾌히 쓰라가 그 외에 나머지 방송에 있어서는 뭐 그닥
지금 하고 있는 방송만 해도 충분히 만족이 되고 즐겁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많은 웃음 그리고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은 사실 우리 뭐 연예인분들 섭외해서 네. 라디오스타처럼 약간 인터뷰 위주로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네. 더 다양한 콘텐츠들을 우리 개미할게 도와주십쇼에 계속 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업데이트를 계속 할 건데, 그러니까 다양한 콘텐츠, 네. 뭐 뉴스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럼요. 드라마도 하고, 뭐, 쇼라 다해서 뭐. 팟캐스트계 종편을 만드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우리 네. 또 민경 씨 계획도 좀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제가 했던 그 직업군이나 아니면 다른 직업군을 파헤치는 그런 코너도 한번 마련해서 해보고 싶고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서 네,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자몽. 아, 이 방송 녹음할 수 있는 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 랭킹 1위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 그리고 훌륭한 스태프들, 최고의 대표님, 네, 그리고 이 안락한 스튜디오,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요계에는 MC몽이 있다면 스튜디오는 자몽입니다. 아, 자몽. 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MC 표정이 좀 굳어지시는데 네. 옛날보다 좀 MC몽 씨가 이미지가 좀 많이 좀 훼손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농담이고 정말 자몽처럼 네. 상큼하고, 상큼하고. 또 사장님이 또 굉장히 훈남입니다. 아, 그리고 뭐 시스템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네.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팟캐스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면 네. 안 돼.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우리 너무 많아? 경쟁자야, 아, 경쟁자니까. 아, 하지 마시고 네, 집에서 그냥 혼자 그냥 핸드폰으로 녹음하세요. 그런 분들은. 네. 우리 민경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나 음향 시설 갖춘 이런 스튜디오를 처음 와봤거든요, 사실. 근데 너무 안락하고 시설이 좋아서 방송국에 온 듯한 느낌?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면은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하고 아, 여기 어디냐고 나도 가보고 싶다고 그런 곳이 자몽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럴 때일수록 많은 웃음, 유머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연설하는 줄 알았어요. 많이 웃고 싶으시다면은 저희 개미할게 도와주십시오. 많은 청취 그리고 많은 홍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TV에서 많이 보는 뭐 연예인분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또 잠깐 활동했다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재밌고 네, 또 살아온 인생에서 배울 게 많은 맞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우리 개미알키에 도와주십시오.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개미알키에 도와주십시오. 많이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 또한 이제 물론 연예인은 아니지만 저 또한 열심히 해서 네, 저희 순위 한번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미알키에 도와주십시오.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